올 시즌 프로야구의 최고 스타 기아 김도영이 또 의미 있는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타점 2개를 추가해 KBO 리그 통산 세 번째로 30홈런 30도루에 100타점 100득점 고지에 올랐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대 0으로 뒤진 3회, 김도영이 3루 쪽에 강한 땅볼로 3루 주자를 불러들입니다. 두 번째 타점은 더 중요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적시타로 2대2 동점을 만든 8회. 김도영은 3루 베이스를 맞고 튕기는 3루타로 결승점을 뽑았습니다. 이미 기록한 30홈런 30도루, 100득점에 타점도 100점을 채웠습니다. 2000년 박지홍과 2015년 태임즈 이후 역대 세 번째 기록입니다. 30-30 한 것보다도 일단은 100타점 했을 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네. 주변에서도 일단은 타점하는 사람들을 저는 대단하다고 좀 느끼고 그렇게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기분 좋습니다. 기아는 나성범의 희생타와 김선민의 적시타로 두 점을 더 달아나 5대2로 승리했습니다. 4연승 행진으로 80승 고지에 오르며 정규리그 우승 매직 넘버는 6으로 줄였습니다. 3회 투아웃 만루, LG의 3루 주자 문보경이 갑자기 홈으로 뛰어듭니다. 한화 선수들과 벤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홈스틸이었습니다. LG 이영빈은 충격을 받은 한화 김기중의 슬라이더를 받아쳐 4억점짜리 아치를 그렸고 4회에도 대형 투런폰을 날려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SSG는 8회 4억점 홈런 등 3안타 4타점을 올린 LAD의 활약을 앞세워 롯데를 11대6으로 물리치고 6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다승 선두 원태인이 6회 투아웃까지 2실점하고 시즌 14승째를 따낸 삼성은 NC를 10대2로 꺾고 2위 자리를 더 탄탄히 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